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적이 없다,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.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. 누구나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란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울한 삶을 견뎌할 때고,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내 삶에 닥쳐오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도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. 다윗은 인생의 다급한 때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급한 자신, 낙심한 자신을 이기고 가족을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.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자신을 이길 수 있다. 결국 인간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자신 안에 있는 죄잖아요. 욕망이고 탐욕이고 악함이고 불의함이고,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이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다.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환난과 고난, 큰 절망 앞에서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극복했느냐? 기도로 이겼다는 거죠. 우리가 슬픔을 피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. 기도해야 이웃, 기도해야 시기심도 이길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인생을 내가 잘못했을 않고 원치 않는 신랑과 같은 인생의 큰 절망에 대해서 누가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절망에 대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망을 하십니다.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가 슬픔을 없이 살 수 있습니다. 누가 미움을 없이 살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절망을 없이 살 수 있습니다. 그 안에 살아있습니다. 그러나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. 기도하여 슬픔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